네, 선대 기탐 시작합니다. 폭스기어 계속 달려봅니다. 짠. 야, 오, 크림. 얘는 개인 톤 부어 볼륨 되어 있는 겁니까? 뭔가 디스토션 계열, 뭐 드라이브 계열인 것 같은데. 오, 얘도 상품 굉장히 얇고요. 초록색으로 딱 되어 있는데, 초록색과 어울리지 않는 이름, 크림. 네. 뭐지? 얘도 한 190, 오케이. 네, 아. 굉장히 가벼운 그런 이펙터 완전 마음에 듭니다. 그럼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올해도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짠. 아, 우리가 이제 몇 년까지 하나 좀 세볼 때도 됐어요. 이제 자 우리 갑분이 환갑은 넘을 것 같고요, 저는. 갑분이. 가뿐하게. 예. 자 지금 우리 얼마 안 남았. 새해 인사 같이 할까요? 예. 한 세트 하면은 하나, 둘, 셋. 새해 새해 복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아. 정말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또 새해 인사를 하게 됐네요. 예, 아, 네. 이게 이제 그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거 그 네. 얘기하기도 좀 이제 그런 그냥 게 살던 대로 사세요. 뭐 이런 게좀더 예, 더 덕담이지 나을 것 않을까? 같다. 그러니까 뭐 너무 변화무쌍해서 맞아요. 예. 저는 작년에가 진짜 되게 뭔가 일이 많았어요. 진짜. 작년에는 일도 많았는데 작년엔 더웠습니다. 아, 엄청 아, 더웠죠. 뜨거웠습니다. 뜨거웠어. 아, 올해 여름에도 계속 덥다는 얘기가 아, 있던데. 설마 작년만큼 더우면 나 그냥 어디 죽을래 그냥. 러시아 가세요, 러시아. 러시아나 아주 네. 북극해 이런 데 그렇죠. 가가지고. 아,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좀 교류가 좀 되면, 북한도 더워요. 네. 뭐 내륙성 정치 국가니까. 색깔 이런 거다 떠나서 어쨌든 연결이 되면 좋은 거니까. 네,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아, 기차 땅이 타고 넓어지는 러시아도 거니까. 기차 타고 러시아도 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예, 그렇겠죠. 네. 여러분들 어쨌든 기해년이랍니다. 네. 올해가. 네. 올해 기해년 돼지. 돼지띠. 예. 네. 우리 중간 돼지띠가 누가 있지? 지금. 많이 먹고 많이 싸고 예. 건강하게. 그게 최고니까. 그렇습니다. 자, 새해 첫 리뷰로 크림. 아이. 폭스기어 당첨됐네요. 네. 얘도 뭔가 그 LED를 한번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우리의 의무니까요. 네. 자, 불 한번 꺼주세요. 지금 끼시면 됩니다. 뿅. 야, 짠. 이렇게 한번 들어와요. 오, 초록색. 야, 이렇게 막 회로도 보이고요. 아주 이쁘네요. 네. 뭔가 이건 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그림자네요. 요거를 크리스마스 날에 할걸 그랬다. 그렇네요. 아우, 초록색 뭔가. 아주 이쁘네요. 네, 불 켜주세요. 이거 온오프에 관계없이 불이 전원을 연결하면 항상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대 위에서도 굉장히 뭔가 예쁜 그리고 눈에 잘 띄는 그런 예, 시안성을 가지고 있죠. 취침용으로 써도 되고요. 예, 네, 그 얘기했어, 맞아요, 예전에. 이거 다섯 개 사가지고 취침용으로 애기들도 좋아하고요. 침대 머리맡에네. 그럼 사운드 들어볼게요. 얘는 빈티지 디스토션. 드라이브 네, 디스토션 뭐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빈티지 성향이 좀 강한 얘가요, 808. 아, 그래서 초록색이군요. 네, 서킷을 모티브로 제작이 되어 아. 있대요. 그래서 오버드라이브 페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빈티지 튜브 스크리머 예, 오버드라이브 뭐. 뭐 이런 느낌? 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시작. 시작. 게인 올려볼게요. 좋다. 그러니까 자, 이게 튜브 스크린보다 더 웅장감이 있어요. 좀 예, 그렇죠. 뭔가. 좀 두텁네요. 예. 그리고 여기 톤이 있거든요. 톤을 한번 넣을게요. 빈티지라는 말을 좀 천두에 놓은 게 네. 이 사운드 자체가 진짜 굉장히 깨지죠. 네. 그 막 드라이브 지글지글하고요. 이 초창기에 우리 드라이브가 없던 예, 그런 그렇죠. 클래식 시절에 네.
는 이제 앰프 헤드나 진공관 자체를 이제 찌그러뜨리거나 네. 뭐 이래가지고 드라이브 톤을 만들거나 뭐 코일을 뭐 네. 어떻게 하고 막 이랬다고 하잖아요. 그 사운드 뭐 앰프 찌그러뜨린 사운드가 네. 좀 더 많이 네. 느껴지네요. 그리고 톤을 올리니까 진짜 스피커 찢어진 소리. 그러니까 네. 일부러 그래놓은 것 같은 네.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얘네 전체적인 톤 밸런스 EQ 톤 조절하는 건데 하이 음역대가 굉장히 살아 있으면서도 볼륨감도 좀 커지는. 네. 그런 그게 느낌. 있네요. 예. 볼륨이랑 따라 커지니까. 맞아. 이게 로우 원래 로우 음역대가 커지면 볼륨감이 살아나는 느낌을 봤는데 예, 얘는 반대로 하이로 막 갈수록 하이가 볼륨이 이렇게 커지네요. 그리고 볼륨감 역시도 지금 이게 12시 방향도 살짝 안 돼 있는데도 이제 레벨의 장력이 굉장히 크고요. 네. 게인도 굉장히 잘 먹고요. 네. 그러면 뭐 마샬의 게인을 한번 물려볼까요? 그렇죠. 네. 아니 진짜 옛날 소리 아니에요? 소리도 이게 지금 제가 바로 마샬 앞에서 들었는데 원음에 대해서 네. 원음 뒤에 있잖아요. 깡통이 따라다니는 네, 느낌. 깡통이 따라다니는 느낌. 진짜로 네. 이게 그렇게 고급스러운 사운드는 아닌데 네, 되게 마음에 드는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고급지지는 않은데 네. 정말 빈티지 좋아하시고 이게 또 성향, 사운드 성향에 따라서 또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또 그것도 다르니까 그렇죠. 이런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좀 오타쿠가 있을 것 같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만약에 얘가 가격이 91,000원이거든요. 얘가 만약에 가성비가 없고 이 친구가 50만원입니다. 네. 라고 하고 정말 빈티지 사운드를 그대로 복각했습니다. 라고 하면 야 소리 좋은데 막 진짜 좋네. 뭐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야, 이거 고가 정책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91,000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좀 고급스러운 소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근데 이거 소리가 진짜 이름이 크림인데 진짜 크리미하긴 크리미한데 고급 크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아. 살짝 바셀린 같은 거 네. 일주일 동안 열어놓은 상태 크림. 네. 약간 좀 굳은 크림. 맞아. 좀 그런 느낌이 좀 나요. 근데 멋있어요. 마음에 들어 소리가. 한 번 더 들어볼까요? 그죠. 로우로 해놔도 마음에 들고 네. 뭐 하이가 좀 들려 있어도 마음에 들고 좋다. 자기만의 색깔을 내기에는 좀 정말 블루스 빈티지 블루스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 같아요. 네. 근데 일본 블루스 파티 같은데 가면은 이제 이런 페달 기어들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냥 앰프에 그냥 꽂고 치는 건데 해가지고 그냥 그런 손맛이나 그 댐핑감으로만 블루스를 하는 게 맞는데. 네. 요 정도는 갖고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그렇죠, 그렇죠. 살짝 묻혀놓고, 네. 네. 아니 비비킹도 TS9 정도는 쓰는데. 네, 뭔가 좀, 네 이러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네. 그러면 한 줄평 네. 생각해 주시고요. 저 시청자 한 줄평 새해 첫 시청자 한 줄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날 방영됐던 굉장히 옛날에 방영됐네요, 네. 폭스기어 이펙터 에코섹스 베이비. 우리가 그러면 11월 말부터 지금 폭스기어를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 오래됐네요. 8개 뭐 이렇게 하네. 네, 이게 첫 폭스기어 페달이었죠. 네, 이름이, 에코섹스 이름이 베이비. 이름이 아주 기가 막히죠. 에코섹스 베이비. 그렇죠. 기가 막히죠. 네. 그때 한창 이름 가지고 막 뭐라 했는데. 이거 되게 19금인데. 뭐, 괜찮습니다. 뭐. 괜찮아요? 네. 네, 도끼 장미님.
처음 보는 닉네임이네요. 네. 도끼장미? 네, 도끼장미. 네, 걸어스 이펙터에도 에코섹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훌륭한 딜레이 페달이 있습니다. 에코에는 메아리뿐만이 아닌 반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네. 한 줄평으로 역시 여러 번 해야 베이비가 생기네요. 도구를 닮은 훌륭한 유산지. 예, 요즘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한데 19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출산 장려. 과학적인. 예, 출산 장려. 예, 부모를 닮은 훌륭한 유전자라고 가로 안에 또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예. 걸어스라 이게 원래 걸어스의 걸어스. 예. 폭스 기어가 예. 걸어스랑 예. 그 사람이랑 합친 거예요. 네, 바로니 예. 랩하고 예. 합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닮았다고 이 에코섹스 베이비가. 네, 자 그러면 저희 케이크 다 와인 좀 줘볼까요? 우리도 한 줄평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 한 줄평 있어요, 한 줄평. 아니, 갑자기 멘붕이었어. 이게 예, 웃기네요. 9만 1,000원짜리 마샬 플렉스. 네네. 네. 아우, 갈라진 사막 위에선 선크림. 맞죠. 네, 그런 느낌으로. 네. 자 그러면 케이크 대 와인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 아, 몇 대? 몇? 8점. 8.5. 네. 드라이브가 점수 주기가 까다로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의 가성비에 8.5면 네. 네, 여러분들 그냥 무난하게 무난한 예, 구입하셔가지고 페달보드에 장착을 해놓으셔도 네. 될 만한 무난한 그런 페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페달보드에 장착해도 좋지만 앰프에다 아예 붙여놓으세요. 앰프에다. 나. 그러니까 인풋을 앰프에다 꽂지 말고 여기다 꽂으세요. 앰프에다 딱 붙여놓으시면 맨프가 플렉시가 되는 거예요. 앰프가 내 거여야 되잖아. 예, 그렇죠. 앰프 사라니. 앰프를 사야 배보다 배꼽. 네. 네. 아, 우리 새해 첫 기어로 폭스 기어의 크림과 함께 해봤는데요. 되게 좋은 걸로 시작했네요. 네네네네. 네, 시작이 반이라고 그렇게 네. 나쁘지 않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면서도 평타 치는 게 네. 평타가 오래 사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묻어가는 네. 삶을 이렇게 지향해가지고 평타로 여러분들 쭉 한 해 잘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